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물두멍에서 씻으라 하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물두멍에서 씻으라. 우리는 세상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니까 대한민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마음으로 믿어 칭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그 규례를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로 이제 46절의 말씀인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한번 38절로부터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참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해야 될 것은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한다면 참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루에 양 두 마리를 준비하라. 어린 양
두 마리를 준비하라. 그리고 어린 양 하나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하나는 저녁에 드리라. 여기서 아침과 저녁은 이스라엘은 늘 해가 솟을 때와 해가 질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루를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해가 지고 해가 뜨니 하루가 지나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루에 양을 두 마리를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드릴 때마다 이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올라. 그래서 이 올라라는 뜻은 태워서 연기로 향기롭게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한 마리씩 번제로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올바른 제사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드리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헛것인 겁니다. 여기 예배의 정의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 즉 제사 드리는 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번제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죠. 즉 죽은 예배입니다. 죽은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대대로 지킬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영원히 이어질 것인데 이 말씀은 이게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할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러면은 우리도 이와 같이 예배할 때에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참으로 감사할 것은 이 매일 드리는 번제를 오늘 우리는 그렇게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다고 하니까 오늘 어떤 교회에서들은 아니 어떤 그 교파의 교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우리의 현재죄와 미래죄까지도 다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 아담이 지었던 원죄와 함께 예수 믿기 전까지에 있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원죄와 모든 내가 지은 자범죄, 내가 지은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전에 제사장들이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 같이 그렇게 아니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십자가에서 자신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매일 번제를 드려야 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이 한 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안 해도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내 죄를 위해서 핏값으로 사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들여서 나와 맞바꿔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귀중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내 죄 때문에 핏값으로, 즉 생명을 주고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즉 죽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인간적인 것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 죽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즉 내가 아, 나 오늘 주일날 주일 지켰어, 나 예배 보러 갔다 했어, 이런 마음은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먼저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 피값으로 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우리가 먼저 부러워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뜻은 경배 드린다, 그렇죠? 그리고 꿇어 엎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나는 죽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나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말씀 그대로 꿇어 엎드린다, 경배 드린다 하는 것은 나는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를 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열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이 없는 육신적인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생명이 없고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솔직한 표현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즉 죄 씻음이 없는 예배, 즉 자범죄의 해결이 없는 예배는 경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말은 내가 먼저 예배 드릴 때에, 예배할 때에 나의 모든 자범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 드린 것은 나의 원죄와 예수 믿기 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은 죄는 내가 그것을 자범죄라고 하는 건데, 내가 지은 죄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자백해야만, 즉 회개해야만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혹시 죄 짓지 않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내가 마음으로 또 말로서 또 행동으로서 지은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 전에 반드시 발 씻음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 발 씻음이란 자범죄, 즉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항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은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불과 이제 네 절 사이에 죽음을 면할지니가 두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예전에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번제로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제사를 드리라 들어갔다가 죽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죽기를 면하라고 두 번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 기름 부어서 제사장은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노두멍에서 즉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고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불이 내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하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스는 성경에서 노스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노스는 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회막문 성소와 회막문이 중간에 있던 이 물두멍은 물두멍과 그 받침대를 노수로 만들라고 했죠.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막에 성전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이 손을 씻는 것은 이 노스에서 노그릇에 담은 물로 씻으라고 했어요. 여기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스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물을 담으라.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이 그릇으로 만든 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망에서 우상을 섬기고 불평불만할 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달았지요. 그래서 왜 노뱀을 만들었냐면 노스는 바로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죄를 달았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노뱀을 만들어서 달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바로 그 예수께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내 죄를. 그래서 여기 이 오늘 말씀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30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은 노세, 즉 죄를 말씀으로 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로 씻으라는 것은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으로 살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부 이 회막문 밖에 있던 그릇들은 불집게라든가 불을 담는 거라든가 모든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죄를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물두멍 근데 참고로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크기가 얼마냐 이제 네 규빗이라고 했어요. 네 규빗은 뭐냐면은 한 규빗이 45cm예요. 그러면 이것은 약 1.8m짜리예요. 1.8m짜리에 둥글 쉽게 말하면 가마솥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마솥 같이 둥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 넓이가 1.8m 그리고
그게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이 40밭이라고 했어요. 40밭이라고 했는데 이 한 밭은 22리터입니다. 2.2리터예요. 그래서 거기에 22리터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물은 880리터 약 물두멍 하나에 거의 1톤이 들어가는 거예요. 880리터나 들어가요. 엄청난 거죠. 왜 그런 물두멍을 사실은 그 좌우에 다섯 개씩 성전 밖에 좌우로 다섯 개씩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기 뜻은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자범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열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또 우리가 말로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하시기 전에 용서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로 찬송으로 사랑으로 고백하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백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거룩성이 없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받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먼저 죄 씻음 즉 자신의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결하여져서 예배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성도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들 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회개만 하면 내 자범죄를 고백만 하면 우리는 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다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최후의 만찬 잡수시던 중에 제자들을 향하여 한 가지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기 전에 행한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의식을 한 가지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게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던 중에 일어나서 수건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기고 베드로의 순서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어떻게
선생이신 주님이 우리의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제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말 성경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원문의 뜻은 그걸 보면 나와 남을 몫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천국에서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서 나와 남을 몫이 없다. 이 말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몫이 없다니까 이것은 목이 없는데 왜 거기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제 목욕한 자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풀어 말씀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물두멍의 사건과 이 사건이 같은 것입니다. 즉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서 제사하면 불이 내려서 죽은 것과 같이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예배할 때에 손과 이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우리가 다시 말하면 여기 발 씻음은 자범죄를 회개하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범죄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죄를 회개함이 없으면 그 예배는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 그 예배는 깨끗하고 거룩한 예배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목욕한 자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더 씻을 거 없고 발만 씻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목욕했다는 말은 뉴오라고 해서 원죄를 씻음 받은 자의 자유함입니다. 마음의 자유함을 얻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오 원죄를 씻음 받은 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그러면 너희를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할 것이니까 목욕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이제 이후로는 발만 씻으라. 이 발만 씻으라는 것은 자백하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다 죄를 용서하고 받으라는 겁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나눌 몫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몫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 깨끗함을 얻어서 주님과 나눌 몫이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또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만 제단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예배 드리기 전에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으면 주님께 이제 자백함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죄를 고백하여 씻음 받게 되어 성결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있어서 이것을 어렵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 올바른 번역은 왕의 제사장이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왕국의 제사장이요 아니면 왕의 제사장이요, 우리를 주님이 핏값으로 사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왕국의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건 우리는 왕국, 왕의 제사장이 됐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함이 없는 제사는 죽은 예배, 즉 죽은 제사입니다. 죄 씻음이 없는 예배는 생명이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거룩함이 없인 죄 씻음, 내가 내 죄를 자백하여 회개하여 용서함 받지 못하면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와 그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는 주님이 다 깨끗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후에는 내가 내 입술로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으면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몫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몫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죄 가운데 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영적인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행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고집으로 계속 행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고착화되어서 무지와 교만과 어둠 속에서 시간만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함, 즉 성령 안에서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은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성도를 원하시지만 누구도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원합니다. 죄된 것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무식하거나 유식하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젊었거나 노인이거나 남자이나 여자이나 차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은 있어야, 구별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성도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님과 조용한 묵상의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거룩함으로 그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초대장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물두멍에 수정을 씻어야 합니다. 즉 모든 허물과 죄를 자백함으로 씻음을 받아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거룩한 성도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